조금 색다른 원리의 도색 부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 도색 부스는 부스 뒤에 바로 흡입핀이 붙어 있습니다. 직접 도료나 용매가 닿아 필터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어요. 필터에 도료가 닿기 전 좀 더 분산될 수 있게 해볼게요. 화재 예방과 더 긴 필터 수명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좁은 통로에서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에서는 압력이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비산흡입이 흡입구가 아닌 배풍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간단히 페트병으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벤츄리 효과라고 하는데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어요. 대략적인 공기 흐름은 이렇게 돼요. 1.5L의 경우 직경이 92에서 95mm 정도예요. 설계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페트병과 3D 출력물들을 준비했어요. 필요하신 분들이 생겨나면 싱기버스에 올려놓을게요. 치수는 정확하지 않아도 덕트테이프로 조립할 것이니 괜찮아요. 서포트를 제거하고 잘 다듬어줍니다. 패키지 출력 시 나오는 실은 사포와 라이터로 쉽게 제거 가능해요. 조립할 부분들이 잘 맞는지 확인 중입니다. 잘 맞는다면 접착제로 바로 붙입니다. 이 부분에 바람을 불어줄 거예요. 배관은 분할 출력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규격 외에 제품을 설계해서 사용 가능해요. 3D 펜으로 메꿔주고 덕트테이프로 조립해줍니다. 일단 공장에 있는 소형 송풍기로 실험해볼게요. 배출되는 공기의 힘이 세면 흡입력도 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블로워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페트병을 연결하고 풍속을 변경시키는 부분이에요. 페트병을 연결해 볼게요. 배관이 완료되면 이제 도색 부스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내화학성이 좋고 튼튼한 폴리에틸렌 판재를 사용했어요. 폴리에틸렌은 타공 등 가공도 쉬운 편입니다. 테이프를 이용해 밀봉해주고 플랜지를 고정시켜주면 완성이에요.
페트병을 이용한 배관 부품을 선풍기와 부스에 연결해 주어요. 남는 목재를 지지대로 써서 고정시켜요. 고정은 꼭 밴드를 이용해서 체결해줍니다. 필터 박스는 종이 박스를 테이프로 밀봉해 주어 사용해요. 플랜지 고정할 부분은 배관 크기만큼 구멍을 내줍니다. 최대한 테이프로 밀봉해 줍니다. 부직포에 테이프는 붙지 않으니 테이프로 테두리를 둘러줍니다. 그 괜찮은데? 나 그 생각 못했네. 문제가 뛰어나. 안 뛰어났으면 좋겠어.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 그러게. 그건 다들 그렇지. 원하는 거야. 조금 더 보강을 하고. 필터 박스를 배관에 연결해주면 거의 끝나네요. 연기를 피워 시험해봅니다. 완성했네, 완성!